제주에 와 보니까 그 자기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뭐 제주의 자연 환경 이런 것도 좋지만 제주에서 이렇게 스스로 음악을 하는 자립 음악가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보고서 매력을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저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연을 할수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주도의 매력을 느끼고 또한 5년째 오래도록 살고 있는 중입니다. 문화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반짝이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누군가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앉아서 뭐 박수치고 구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다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50년 후면 너무 멀긴 한데 제주도에서 좀 마음에 안든게 하나 있어요.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유흥업소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음악을 듣는 공간, 또 공연을 하는 공간, 또 많은 문화적인 모임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, 네, 그런 걸로 다 변화돼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50년 후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뭐 사는 게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. 근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럴수록 스스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리듬감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면 그냥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리듬감을 잘 느낄 수가 없고 엇박으로 쿵, 치따, 쿵, 치따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함께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힙합.